현직 대통령이 소속 당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여권이 국정 운영에서 실패했을 때 책임을 지는 방식 중에서 상당히 무거운 겁니다. 사실은 탈당 위로 있는 것은 탄핵 아니면 퇴진밖에 없으니까 말입니다. 아, 그런데 대통령이 탈당할 때마다 전국이 소용돌이 쳤던 과거와는 달리 왜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의 탈당 문제가 등장하자 국민들은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일까? 이 문제를 한번 따져볼까 합니다. 첫 번째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금까지 잘못한 국정실패 그리고 국정의 난맥상 이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대통령이 당을 떠난다고 해서 묻어둘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걸로 퉁칠 수 있는 게 아니라라고 하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서 이미 상당히 번져 있다고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. 탈당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. 그 다음에 국민들은 대통령이 당을 떠나고 한나라당이 책임을 감면받는 게 아니라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책임을 공동으로 같이 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. 또 한 가지는 한나라당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도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.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내에서 계속해서 영향력을 갖고 있다면 대통령이 나가야 된다, 말아야 된다 논란이 빚어지겠지만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하는 이명박 대통령하고는 늘 대립각을 세워왔던 인물이 당을 장악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에 남아있건 탈당이 되건 간에 더 이상 한나라당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는 거죠. 그러니까 또 역시 관심이 줄어드는 겁니다. 또 하나는 야당들입니다. 국민들이 관심이 없어도 야당이 대통령의 탈당을 자꾸 부르짖으면 뭔가 이슈가 될 텐데 사실은 야당도 대통령이 그대로 한나라당에 머물면서 선거전이 벌어졌을 때 대통령의 실정이 핵심 이슈가 되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.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이 당을 떠나면 야당들은 상당히 좀 머쓱하고 심심해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못합니다만은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에 그냥 있어줬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야당들의 속내일 수 있습니다. 프레임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. 누가 책임을 질 건가 이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집권 여당과 정부가 국정을 잘못 이끌었다면 무엇으로 책임질 건가 이걸 따져야 됩니다. 과연 지금 정부에게, 지금 한나라당에게 이걸로 책임을 져라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건 뭘까요?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. 우선 4대강 사업처럼 잘못된 사업들의 실상이 뭔지 소상히 밝혀라. 그리고 그 책임 소재를 추궁하라. 이런 것도 요구할 수 있고 또는 엄청난 액수의 새로운 무기 구입 자금 같은 경우 그건 다음 정권에게 넘기고 취소시켜라.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고 한나라당이 책임질 쓴 방법들을 연구해내야지 누구한테 덮어씌워서 이 국면을 모면시킬 거냐. 이걸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사실은 나라를 위한 국민을 위한 방법은 아닙니다. 사실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은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 상당히 좀 악성입니다. 대표적인 것이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에 벌어진 해프닝입니다. 대통령이 손녀를 데리고 과자를 사주는데 손녀가 입은 패딩 점퍼의 브랜드까지 문제가 되고 대통령이 손녀에게 누를 끼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.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? 설명하기가 쉽진 않습니다만은 지금 국민은 이명박 대통령을 대할 때 그저 정치 책임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1%의 부자, 수구 세력을 대변하는 대표자로서 대하는 것 같습니다. 이미 국민들이 단순한 정책에 대한 비판, 정치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하나의 계급으로 똘똘 뭉쳐가면서 99%의 나름대로 민생고를 계급적 차원에서 1%의 대표자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금 질책을 가하면서 책임을 묻고 있는 형국입니다. 그런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 대통령과는 전혀 다르게 상당히 악성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.